중국 후베이성 성도인 우한시의 한 수산시장이 새해 첫날 전격 폐쇄됐습니다. 이 시장에서 발생한 원인 모를 질병으로 시장 상인 27명이 입원하고 우한시 위생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환자가 4명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확진자는 모두 45명이 됐고 이 중 2명이 숨지고 확진 환자는 461명입니다. 확진자는 모두 549명으로 확진자는 모두 2081명으로 이 가운데 5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한 공항에서의 입국자는 총 3,023명입니다. 네 번째 확진 환자의 역학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172명이고 중국 광둥성에서는 지난 12월에 시작된 이번 괴질로 이미 5명이 숨지고 300명 이상이 감염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고열이나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여행자를 바로 격리치료하라는 내용의 비상여행경계령까지 내렸습니다. 검역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여 사스에 대해서도 콜레라나 페스트 수준의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항공기와 선박 이용객 90만 명에 대해 검역이 이루어졌고 2,200명이 열흘 동안 자택 격리됐습니다. 또 사스 위험 지역에서 입국한 23만 명에게 전화 추적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올 3월 사스 방역 비상이 내려진 이후 환자 3명과 의심 환자 17명이 발생했지만 모두 완치됐습니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가 우한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중동판 사스로 불리는 메르스, 즉 중동 호흡기 증후군에 감염된 한국인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국내 첫 환자는 중동에 다녀온 68살 남성입니다. 지난달 20일 평택 성모병원에서 첫 환자가 나왔지만 보건당국은 방역 시나리오가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관련 체크를 해보고 면담 후에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료 계속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격리병상에 입원 중인 첫 번째 환자의 부인입니다. 세 번째로 확인된 환자는 첫 번째 환자가 확진받기 전 2인 병실에 입원해 5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70대 남성입니다. 네 번째 메르스 환자는 세 번째 환자의 딸입니다. 전체 메르스 감염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 환자는 밤사이 5명이 추가돼 모두 41명이 됐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 사스 대응하고 비교도 하지만 사스 경우에는 중국이나 동남아에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런 그 질병 유입을 막아내는 것이었는데 이번 메르스의 경우는 내국인에 의해서 질병이 유입이 된 후에 의료기관 내에 여러 접촉을 거쳐가지고 이제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상이 사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르스 관련 정보의 그 신속하고도 투명한 공개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